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 과장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아니 제가 지금 달력을 보고 있는데 아 진짜 김기 환장하겠는 정말 손짓 화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아니 2023년 휴일이 2022년 휴일보다 더 적어요. 이게 말이 에? 되냐고요. 나 지금 더 쉬어야 되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새 달력 받자마자 확인해봤는데 확실히 휴일이 적더라고요. 그치 그치. 2023년 달력에 표시되는 이 빨간 날 공휴일은 일요일 기본 53일, 여기서 플러스 설날, 추석, 뭐 국경일 등등에서 16일이 추가돼서 69일, 오케이. 거기다가 주 5일째 근무하는 시행장에서는 52일의 토요일이 추가돼서 총 119일의 휴일이 있는데,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설날, 추석,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3일이 깎여서 116일, 그러니까 2022년보다 네. 2023년이 이틀 더 줄어들게 되니까 아유, 과장님 마음이 너무 아플 만합니다. 네. 와, 그걸 또 다 계산을 했네요. 요즘 해왔죠. 연구 뭐 할 게 별로 없나 봐. 시간 많이 남나 봐. 아, 달력 연구도 연구해요. 아, 그래요? 네. 예, 사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달력 좀 넘겨보면서 휴일 며칠인지 계산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달력에 우주가 숨어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이 김 과장을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드는 이 달력에 우주가 숨어있다고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수천 년 동안 연구한 우주 과학의 산물이에요.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는 달력이 들려주는 특별한 과학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천문학을 연구하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 준비 1순위 아마도 달력 준비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과 달력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달력은 누가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달력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달력을 볼 때 뭘부터 보세요? 당연히 월 1, 그리고 뭐 오늘 공휴일인지 아닌지. 그렇지. 예. 빨간 날인지 아닌지 그거 보지 않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8일 딱 이것만 봅니다. 다른 거 1도 안 봐요. 1월 28일이 무슨 날인데요? 설마... 죄송 김기환 탄신일. 네, 딱 그래서 아, 제 생일이 올해는 무슨 요일인지 이게 또 얼마 남았는지 생일이 또 지난다 그럼 저는 벌써 내년, 내후년에 제 생일은 언제인지 이것부터 체크를 합니다. 대단하다. 네. 예. 달력을 보면 거기에 이제 큰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이 양력, 좀 작은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이 음력이죠. 이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보면 태양의 위치예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데 그때 양력 날짜를 보면 아 지구가 어디쯤 와 있구나. 이 음력은 음이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력은 또 마찬가지로 달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음력 며칠이면 아 지금 해와 지구를 기준으로 달이 어디쯤에 있겠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아 지금 해와 달이 어디쯤에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되면 아, 오늘은 해가 몇 시쯤 뜨겠지? 아 그럼 달은 또 몇 시쯤 뜰까? 달은 어떤 모양일까? 이런 것들을 특별한 공식 없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달력에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이제 20대는 좀 음력 얘기를 할 일은 없는데 저희 할머니나 부모님 세대는 이제 음력으로 오늘이 며칠이냐 그리고 생일도 음력으로 맞아, 챙기시고 맞아. 좀 이래서 옛날에는 이 음력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달력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죠. 그렇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날짜가 가는 거 이런 것들 다 하늘을 보면서 달의 모양 가지고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달의 모양만 가지고도 아 오늘이 금음이구나 오늘은 상현이구나 보름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력에 익숙해진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양력이 들어오고 달력이 생겨나게 되면서 하늘을 안 보고 달력만 보면서 날짜 잡다 보니까 그러신 건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달력의 이 음력
달의 모양이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죠. 1년이 365일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뭐 거의 없으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관장님, 예전에는 뭐 1년이 400일, 또 일주일이 5일, 10일인 시간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1년 365일, 가끔가다 윤년이 있을 때는 366일, 네. 뭐 이런 것도 일주일 7일. 이것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과거의 달력은 음력 달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음력이니까 이제 1년이 음력은 열 하루 정도가 짧거든요. 왜냐하면 달의 모양이 바뀌는 주기가 29.5일이에요. 12 곱하면 354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1년 365일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이 사제들이 달력을, 1년의 달력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원로원 위원들이라든가 이 거기 이 황제 같은 사람들이 좋으면 1년을 늘려줬어요. 1년은 13달, 14달. 대박이다. 그리고 영 사제들의 권한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근데 기원전 48년에 시저가 이집트를 정벌 하면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네. 한 8달 동안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양력을 썼거든요. 네. 그 양력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 범람하는 시기가 나일강의 별이라고 하는 시리우스라는 별이 뜰 때를 기준으로 1년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고맘때부터 해 뜨기 직전에 시리우스가 뜨는 날을 1년에 1월 1일로 정해서 날짜 세봤더니만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더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시저가 이거 정말 괜찮은 제도다 해가지고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기원전 46년에 이 양력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이미 날짜가 많이 차이가 나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원전 46년의 1년은 445일로 80일 이상 차이가 나 있으니까 네. 1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원전 46년은 445일까지 있었고 그래서 기원전 45년 1월 1일부터 율리우스 시저가 양력을 공포해가지고 이때를 갖다가 율리우스 역이 시작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재밌다. 네. 재밌다. 재밌죠. 재밌죠. 네. 율리우스 역이라는 게 1년이 지구와 태양을 공전하는 거 365.2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25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365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4년에 한 번 정도는 하루가 더 늘어나잖아요. 네네. 0.25씩 4를 곱하면 1이니까 그렇죠. 4년마다 하루가 그렇죠. 추가되는 6년이 네. 도입된 건데요. 아 그러면은 실제 지구의 공전 주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네. 이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가 365.2422. 아, 그러면은 0.0078 차이가 나니까 네네네. 대략 11분 14초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역시 계산이 빠르시네. 구글 계산했다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처음엔 작은데 나중에 굉장히 길어진 늘어나죠. 네네. 그래서 충분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충분. 네. 충분은 충분을 기준으로 부활절도 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충분의 날짜를 3월 21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325년경에. 근데 이것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몇 초 안 되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1300년 정도가 지나니까 굉장히 날짜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지 아시겠어요? 1년에 0.0078일 차이가 나는데 네. 1300년이면 10.14일. 그러니까 10일 정도 땡겨졌겠네요. 계산해 왔지. 아니에요. 없는데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흘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춘분 날이 3월 21일이어야 되는데 3월 10일 정도로 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춘분 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뭐 부활절서부터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1582년에 그레고리 13세 교황께서 열흘을 빼자. 그래서 10월 4일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역사에서 158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없는 날이에요. 그냥 삭제가 된 거죠? 삭제가 된 거죠. 아예 10월 4일 날, 그 다음 날 자고 났더니만 10월 15일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인생의 10일이 날아간 거예요. 그 사이 네. 생일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일 지나간 거는. 생일 파티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1년을 네. 365.25로 했던 거를 2425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425니까 원래 365.2421 얼마 차이 나는 겁니까, 그러면? 0.0003. 그렇죠. 0.0003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럼 그 정도 차이만 교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곱하기 400하면 얼마가 나와요?
한 만년에 3일 정도? 그렇게 하면 만년에 3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율리우스 력으로 했던 거는 그대로 가고 4년에 한 번씩 드는 건데 아까 0.0078 네. 그거 곱하기 400 하면 그러면은 대충 3일 정도? 3일 정도 사야 되죠. 그러니까 네. 이 3일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자 4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400년에 3일이 없으니까 4로 나는 건 그대로 다 두는데 100년, 아... 200년, 300년, 400년, 100년 단위로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400년의 사이클 동안에 윤년이라고 불리는 게 97년이 있고 그렇죠. 3년으로 불리는 게 303년이 있는 거, 303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 1년을 365.2421이 지금 공전 주기인데 거기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365.24251로 하는 달력 그레고리력이 1582년부터 쓰여지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나라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유럽이 그랬던 거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참 뒤에 바뀌었고 네. 그리고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20세기 돼서 이제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고 아니 그 관장님 말씀 좀 듣다 보니까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이게 묘하게 지금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은 몇 번 다시 보기 하셔야죠. 아, 다시 보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 네. 이건 언제부터 쓰게 된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9세기 말 1895년경에 이제 고종황제께서 우리도 양력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력으로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해가지고 이게 조선 건국 505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호를 건양이다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1896년부터 양력 1월 1일을 쓰게 됐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달력 얘기 다양하게 나눠보고 있는데 네. 이 달력이 별자리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해와 달의 움직임 이런 걸 볼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배경에 있는 별자리죠. 그러니까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별과 별을 연결해서 어떤 모양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밤에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수백 년 전만 해도 깜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천 년 전에 뭐 목동들이 뭐 이제 양을 몰고 할 때도 하늘을 보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납니다. 아랫마을 순이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막 양 잡아먹은 곰 생각도 나고 하다 보니까, 저거는, 순이 모양 닮았네? 처녀 자리. 저거는, 곰 닮았네? 큰 곰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행성들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해와 달의 움직임을 알게 되면서 해와 달이 지나는 길에 보니까 거기에 12개의 별자리가 있구나. 오늘은 해와 달이 어디쯤에 있고 행성들은 어디쯤에 있고 해와 달의 움직이는 그 배경을 별자리로서 이제 만든 거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그리고 별 하나의 동경 들어보셨나요? 아니 또 갑자기 김 과장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감히 대표님이라지 과장님이라지 관장님 얘기하시는데 어디 별꼴이네 정말. 자 들어보세요. 네. 저는 말이죠 우리 태영이 형이랑 긴 밤을 지새우면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온 사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관장님? 예? 오? 야 이거 무슨 영화관입니까? 예 여기 오! 이렇게 우와! 우와 이게 뭐예요? 우와! 달력에 있는 음력을 이해하면 밀물설물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고 달복은 소리겠지 사실 저희가 별자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개념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별이 영어로 뭐죠? 스타. 아 발음 좋아요. 아, 예. 별이 영어로 스타죠. 예. 스타는 스스로 타는 거예요. 예, 스타. 스스로 타다. 아재 개그인가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빛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 뭐 이런 것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우주에서 빛을 안 내는 존재는 없어요. 네. 다 빛이 나옵니다. 다만 어떤 빛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스타예요. 그거는 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을 설명할 때 스타는 스스로 타는 거다. 이 스타는 스스로에다가 스스에다 점을 아래로 찍으면 스에다 아래로 찍으면 수 위로 찍으면 소 수소가 타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래서 수소가 모여 있는 것들을 별이 되는 구름이다 해서 별구름, 성운이라고 하고. 성운 속에서 수소가 중력으로 모입니다. 네. 모이면 따뜻해지겠죠. 온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천만도가 되면. 천만도가 되면 탑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핵융합 반응. 수소가 모여서 헬륨으로 바뀌는 거. 네. 쉽게 얘기하면 수소 폭탄. 그래서 별은 한마디로 거대한 수소 폭탄이다. 저희가 별 얘기하다 보면 별자리 얘기가 항상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뭐 양자리, 황소자리. 저는 황소자리거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 물고기요. 물병자리. 저는 물병자리. 네. 아니 이 별자리가 황도 12궁이라고 정식 명칭이 있더라고요. 아, 황도 12궁이라고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해요. 네. 양황쌍계 사처천전 궁연물물.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양황쌍계. 양황쌍계. 사처천전. 사처천전. 궁연물물. 궁연물물. 이게 별자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양, 그다음에 황, 황소, 네.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정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앞자리만 따가지고 양황쌍계, 사처천정, 궁연물물 한번 외워지거든요. 황도 12궁 똑같이 해가 지나는 길을 12등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별자리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오케이. 관찰 딱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해야 되거든요. 네. 잘 들어보세요. 별자리와 달력, 그리고 태양과 달력. 대체 이 달력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김 과장 안녕. 오늘은 김 과장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내가 태양 갯벌에 좀 놀러를 가려고 하는데 썰물 시간을 도통 모르겠더라고. 우리 김 과장이 과학적으로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죠? 이거! 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고마워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아니, 제가 신도 아니고 그걸 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에? 핀트가 지금 달력이라는 얘기고 찾기는 찾아야겠는데 지금 뒤쪽에 있는 게 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잠깐만.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죠? 이 야밤에? 에? 아니, 내가 무슨 어몽길 선생님도 아니고 이 시간에 누가 산을 탑니까 대체?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아니 근데 진짜 누가 크리스마스에 갯벌을 가요? 좀 취향이 특이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아이 참. 야 근데 별이 되게 잘 보이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 다음 가사는 전혀 몰라요. 아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어? 어? 저를 기다리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딱 보니까 넥타이부터 범상치 않은 이분은요 바로 별반지기 이태형 관장입니다. 제 미션 좀 해결해 주세요. 대체 이 달력만으로 밀물섬을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가 달력에 조금 전문가예요. 달력에 우리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예. 음력의 원리를 이해하면 지금 숙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네, 들어왔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2008년 개관한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은요 밤하늘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고요 천문학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는데요. 달력을 이해하려면 하늘의 별을 알아야 되거든요. 별과 달력, 무슨 관계일까요? 자,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입니다. 빨갛게 그려진 부분들이 해가 지나는 황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한 바퀴 삥 돌면 1년이 가는 거죠. 공전하는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1년 동안 12 별자리를 차례로 지나는데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 것이 바로 양력입니다. 음력은 이제 이걸 봐서 모르거든요. 이따가 네. 제가 강의실 들어가서 네.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은 알쏭달쏭합니다. 네. 오! 야, 이거 무슨 영화관입니까? 그래, 거기 앉으셔가지고. 예. 저처럼 자 일단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누워서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제집 같아요. 네, 주무시면 안 돼요. 아 예, 좀 주무셔야죠.
이곳 천체 투영실에서는 원하는 날의 밤하늘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김 과장님의 생일을 물어봐야 돼요. 1월 28일입니다. 자, 1990년 1월 28일 밤 11시의 하늘로 옮기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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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태어난 날의 밤하늘, 아 정말 경이로운 순간인데요. 우와. 자, 이때 익숙한 별 포착. 오! 어, 여기 북두칠성. 그렇죠. 네. 큰 곰자리 꼬리 부분에 7개의 별 북두칠성. 아주 유명한 별이죠. 자, 이 북두칠성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북두칠성은 하늘에 떠 있는 시계라고도 합니다. 24시간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예. 이 북두칠성에 있는 그 별을 해서 보면 1시간에 15도씩 움직여요. 북두칠성은 1시간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15도씩 회전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북두칠성의 위치로 시간을 가늠했다고 합니다. 그죠? 맞네. 별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 덕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그렇죠. 미션 해결해야죠. 제가 받은 미션이 말이죠. 이 크리스마스에 서해안 지역의 그 밀물 썰물 시간, 요거를 좀 알아가야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달력에 있는 음력을 이해하면 얼추 밀물 썰물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가능할까요? 아이 제가 또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과장남이죠. 저를 모르고 오시고 예. 걱정 마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밀물과 썰물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자, 지구에는 둘레에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달이 지구를 당긴다. 이 힘에 의해서 물이 딸려올 거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그 조성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사리는 음력 1일과 15일경, 차가 작은 조금은 음력 7일과 22일경인데요. 음력 1일 날 언제가 가장 밀물과 썰물이 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그세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 자, 이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있는 1일 날은 이쪽에 가장 큰 힘이 생기죠, 네. 양쪽으로. 네.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당겨지는 동안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요. 그럼 실제로 당겨지는 물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겠죠. 다음은 태양과 달의 방향으로 낮과 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음력 1일과 15일, 7일과 22일을 기준으로 알고 싶은 날짜의 위치를 가늠하면 밀물과 썰물에 해당하는 시간을 알 수 있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는 음력 12월 3일.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오, 김 과장 이런 모습 처음인데요. 저 김교환이에요. 문제의 답은 오전 11시 30분! 자, 별거 아니네. 근데 이거 앱에서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금방 나오잖아요. 언제가 만조다 간조다 하는 게. 아, 그래요? 네. 이게 어플로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김 과장,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아우, 대표님 정말 별꿀이야. 김 과장님 오늘 그 달력이 하나 좀 힘드셨죠? 아니 그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상으로 여기서 아,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멋진 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대박. 천체 관측실에 들어서자 보이는 수많은 망원경. 여러분, 별 볼 준비 되셨나요? 만 공통 주문이 그렇죠. 열려라 참깨. 잘 보면 서너 개씩 보여요. 여러 개의 위성을 거느린 이 별,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자 줄무늬가 특징인 목성입니다. 목성은 세월을 나타내 주는 별이다 해서 세성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세성. 목성의 공전 주기는 약 12년. 천천히 이동하는 목성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느꼈다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 정말 대단하죠? 내년 되면 여기 물고기 자리에 있다가 네. 다시 또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양자리로 갈 거거든요. 아...
와, 별의 움직임이 우리 시간과 관계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번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별을 볼 차례입니다. 이거 북두칠성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닐걸요? 모양이 북두칠성. 그죠. 특수한 것 같아요. 한자로는 묘성, 우리말로는 종생이 별이라고 하는데. 종생이 별은 작은 별이라는 뜻인데요. 일곱 개의 밝은 청백색 별 뭉치가 은은하게 빛나면서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종생이 별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낚싯대 모양의 페르세우스 자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고래 자리. 그래서 하늘에 누군가가, 하늘의 강태공이 종생이 별을 통해서 종생이 별을 믿기 삼아서 고래를 잡고 있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밤하늘을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별이지만 어디에서 누구랑 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김과장님도 김과장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무한히 펼쳐진 우주 위에 저만의 별자리를 그려봤는데요. 새해에는 도시의 불빛보다 밤하늘의 별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다. 손 대표님. 저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대답해 주세요. 아, 우리 김 과장 다 좋은데 너무 느끼해요. 일단 김 과장이랑 같이 별 보러 가는 건 제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나저나 우리 관장님 덕분에 네. 음력 계산하는 것까지 정확히 다 이해가 됐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 탄생 별자리와 점성술 여기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아까 손 대표님 저기 물고기 자리? 예. 물고기 자리 보자. 아, 일단은 제가 딱 보니까 생선회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좀 여유 있고 사려 깊고 배려심 깊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박 대리는 황소 자리 맞습니다. 보니까 소고기 좋아하지. 오, 맞아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좀 단호하고 그지? 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예요? 아 뭐 갖다 붙이기네. 아 어디 있기는 지금 인터넷만 찾아봐도 별자리 운세 그다음에 별자리 성격 테스트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 역시 두 분 별자리가 확실히 많네요. 물과 관련된 별자리들이 끼가 많고 사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물고기 자리에 연예인들이 많고 방송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직업 선택을 잘했네요. 잘했네요. 아니, 황소 자리도 칭찬 좀 해주세요. 황소 자리는 뭐 없나요? 황소 자리는 이제 말 그대로 오직해요. 아~ 공부 계속하세요. 연구실에 딱 박혀있는 아니 관장님 말 나온 김에 네네. 이런 게 좀 실제로 과학적인 어떤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뭐 별점을 갖다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옛날부터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해가 어디 있었느냐 달이 어디 있었느냐에 가지고 우리의 운세를 점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운세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맞다라고 생각하면 꽤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고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시면 아. 좋은 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혹시 이 그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 당연하죠. 월하 정인이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한 방에 맞춰 그러세요? 그러니까. 놀래요. 그 별꼴 있네 정말. 이 두 사람 뭐야? 이게 국보 135호 해원전신첩에 실린 월하정인이란 작품인데요. 그러면 이건 모를걸요? 혹시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 그거 나는 모르는데 우리 태영이 형은 알고 있죠. 아, 한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날 이 월식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신림봉의 월하정인은 정확한 제작 시기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그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달이 이상하다. 네. 그래서 보통 달은 이 아래쪽 달이 볼록한 이유가 햇빛이 비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보이는 달들은 볼록한 면이 위로 가 있고 밤에 보이는 초승달이라든가 상현달 이런 것들은 아래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분명히 야상경이라고 해가지고 밤 12시 무렵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써 있는데 달의 볼록한 면이 위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신윤복이 잘못 그렸다고 알려졌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윤복이 잘못 그린 이유가 없었죠. 그 당시엔 또 진경산수라고 해가지고 풍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또 화풍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모양의 달이 자정 무렵에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겠느냐. 당연히 월식이죠. 네. 월식이면 이제 둥근 보름달에 지구 그림자가 가려지니까 네.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 정조 때, 그러니까 18세기 그 무렵에 하늘을 하다 100년 정도로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과거의 기록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이 월식이 있었던 이런 게 가능한가 했더니 천문학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두 번이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둘 중에 하루를 특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는 일식과 월식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였기 때문에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날은 임금님이 제사도 지냈고 그래서 승정원 일기 또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데이터가 있지 않겠는가 해가 찾아봤죠. 했더니만 다행히도 있었어요. 한 번은 비가 3일 내리 내려서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1793년 8월 21일 이날이 이제 이날은 오후 무렵에 비가 그치고 그날 밤에 2경부터 4경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자정을 전후해가지고 월식이 있었다는 게 딱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딱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맞는구나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데이터와 그림 속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이 그림은 1793년 8월 21일 밤의 그림이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고 뭐 교과서에 좀 나오는 것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런데 네. 우리나라도 이 별을 관측한 게 역사가 좀 오래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발견된 고인돌 같은 부분들 가보면 고인돌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별을 연결하는 것 같은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별자리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도 하늘 보면서 당연히 별마다 모양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견우와 직녀, 선녀와 나무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런 게 다 밤하늘의 별자리로 구전되어 왔거든요. 또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인디언들의 별자리가 있고 또 저기 뭐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거기 또 원주민들의 별자리가 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별자리는 고대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스에서 이제 정착된 그런 별자리지만 어느 민족이나 나라마다 문명이 생기고 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 이런 별자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의 잊혀진 우리 옛날 별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나라 별자리 역사를 이렇게 품고 다닌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품고 다닌다고요? 네, 역사를 품고 다닙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이 진짜. 바로 만 원짜리 지폐에 새겨진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요. 네. 돌에 새겨진 별자리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아니 왜 만들어진 건지 알고 싶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1395년 조선 태조 4년에 만들어진 천문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문도의 원본은 1세기경 고구려 시대의 천문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 백성이 이 천문도에 탁본을 바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임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이성계에게 조선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이 지나는 길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신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 이렇게 사신을 가지고 황도의 별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맨 중앙에 임금님이 계신 자미원 그리고 그 옆에 관리들이 있는 태미원 그리고 또 백성들이 사는 천시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3원 28수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7개씩 나눠가지고 4728 이것이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황도 12궁과 맞먹는 우리의 28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모습 중앙에 임금님과 관리, 백성들이 살고 그 주위를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1467개의 별들이 이 밝기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른 나라 석각 천문도에는 모든 별들이 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천문도에만 유일하게 밝기에 따라서 이 별들의 크기를 다르게 석각을 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395년에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천문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기원 1세기경 고구려의 하늘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이 척각 천문도를 갖다가 만들 때 이 권근이라고 하는 정산품의 이 선비를 책임자로 해가지고 여러 명들에게 같이 만들게 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중심 부분 북극성 근처에 있는 하늘은 이 14세기 하늘로 바꿨지만 주변에 있는 이 청룡백호수작 현무가 있는 황도 부분은 그대로 1세기경의 하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도는 고대 1세기경의 하늘과 14세기의 조선 하늘이 같이 또 어우러진 그런 천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도를 바탕으로 한 2m 이상 되는 이 돌에다가 검은 돌에다 새겨가지고 이제 이 발표를 했는데 훗날 조선 숙종 때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천상연차 분야도 석각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태조 때 만든 거고 또 하나는 뒤에 숙종 때 만든 겁니다. 경복궁 옆에 가면 궁중유물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연차 분야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천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이었고 이 천문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또 보게 되는 달력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작은 글씨로 추분, 동지 같은 절기도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절기에 맞게 날씨가 또 변하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매달 두 번씩 1년에 24차례에 걸쳐서 맞이하게 되는 24절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24절기를 음력이라 알고 있는 분들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이 많이 24절기 얘기하니까. 네네. 하지만 24절기는 양력이에요. 양력이에요? 네, 그래서 24절기는 태양이 지나는 길목을 24개로 나눈 거예요. 24개로 나눴기 때문에 항상 춘분, 여기도 춘분이 나오잖아요. 네. 춘분은 3월 21일경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3월 21일로 못 박았지만 우리는 보면 3월 21일 때하고 21일 때 21일 하루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해가 지나는 것이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가 6월 21일경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3690이라고 하는데 369 게임 하듯이 3월 21일, 6월 21일, 9월 21일, 12월 21일 하루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게 춘분, 하지, 춘분, 동지. 추나 추동이 3월 21일부터 약 세 달 정도씩만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하지가 되면 아, 이때가 해가 제일 높이 뜰 때구나. 동지가 되면 아 이때는 해가 제일 낮게 뜰 때구나.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24절기 가지고 알 수가 있죠. 대단한 게 24절기가 기원전 한 10세기경부터 이제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음력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황도라든가 네. 해가 움직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야지만이 24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었으니까요.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력 날짜만 가지고는 좀 정확히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는데 이제 입춘, 아 봄이 오는구나. 그런 느낌들. 그래서 24절기를 알아야지만이 계절 알 수 있으니까.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 시청자 여러분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달력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이고 어떤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이던데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맞나요? 일요일이 맞나요? 대형마트는 둘째 주, 넷째 주에 쉬잖아요. 근데 저는 셋째 주인 줄 알고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도대체 첫째 주의 기준은 뭔가요? 예전 달력 생각해보면 분명히 일요일이 가장 끝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언제부턴가 달력의 맨 앞에 일요일이 떡하니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이 맞는 거예요? 월요일이 맞는 거예요? 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맞습니다. 월요일. 국가에서 정한 국가기술 표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예, 표준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다. 이건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트 갈 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 경험 있잖아요. 네, 저도 낭패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 첫째 주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아. 네. 맞아. 저도 이건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첫째 주의 기준은 네? 목요일이 시작되는 그런 주입니다. 목요일이 시작되는 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달의 첫째 날이 목요일부터 시작됐으면 첫째 주예요. 그런데 네. 금요일부터 시작했다 하면 그 주는 빼고 그 다음 주부터 첫째 주로 하는 거예요. 왜 목요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목금토 정도, 목금토 일, 사 과반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주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목요일이 시작되는 오, 것을 그쵸. 첫 번째 주로 하는데 와. 문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헷갈리죠. 예, 헷갈리 네. 뭐냐면 2022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1일이 목요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5일이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 5일이 첫 번째 월요일이냐? 어? 두 번째 월요일이냐? 자, 분명한 것은 국가의 상황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 주의 월요일이에요. 네.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마트가 또 쉬는 것도 일요일 순서대로만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주라는 말 쓰지 마시고 아. 몇 번째 무슨 요일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와.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정말 실생활에 유용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궁금증 확실하게 해소해드렸습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자,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마다 원력 요항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발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음력을 안 쓰고 양력만 쓴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음력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1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움직임을 계산해가지고 그 달이 해와 지구 사이에 쏙 들어간 날, 그래서 달이 뜨는 걸 볼 수 없는 날이 음력 1일이거든요. 그래서 양력 날짜에다가 매달 달의 움직임을 계산해가지고 음력 1일 날짜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다가 24절기를 또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24절기를 표시해주고 그 음력 1일과 24절기를 가지고 음력의 달이 결정이 돼요. 이것이 윤달이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다 하려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천문연구원에서 정해가지고 그 원력 요강을 갖다가 발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력이 우리한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음력의 날짜를 정하고 달을 정하고 하는 부분들, 절기를 정하고 하는 거, 이거는 천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천문연구원에서 원력 요강을 발표해야 됩니다. 예.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 변화나 기상 이변으로 이 절기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식 이런 이제 식목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옮겨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절기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 근데 절기가 만들어졌던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기원전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잘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 지금은 사실 절기 보면서 움직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한식 같은 경우가 동지를 기준으로 한 105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불을 끄고 새로운 불을 켠다는 이런 뜻에서 그날만큼은 찬 음식을 먹는 날이기도 한데 요새 그런 거 따지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무 심는 것도 굳이 식목일날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뭐 여러 날씩 심기 때문에 네. 절기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풍습이라든가 이런 정도로만 이제 명절 세듯이 그런 정도로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금 와서 24절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24절기는 단지 해가 지나는 길을 24등분해가지고 네. 황도 12궁처럼 하늘의 위치를 나타내고 이제 음력, 달력의 날짜를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있는 건데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도 달 탐사선을 발사할 만큼 우주라는 이 미지의 세계가 이제는 정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과 달력입니다. 그렇죠. 천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별과 우주를 본다는 것은 별과 우주를 통해서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 우리 이웃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를 만들겠다. 그것이 다시 별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실제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고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속에서 달력의 원리도 이해하게 되고 또 시간의 흐름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또 자부심을 주게 하는 거잖아요. 네. 2045년에 광복 100주년 되는 해 화성에 가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뿌듯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지금 잘해주시고 계신데 우주는 돈 바로 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타당성조사 이런 거 좀 없애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아니니까 이제는 네. 그에 맞는 또 우주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천문학과 우리의 일상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달력 앞으로는 조금 더 소중하게 봐야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대되는 오늘, 아니 세상에 이런 개발이?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과학연구원은 눅눅해지지 않는 종이빨대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종이빨대는 친환경적이지만 음료에 닿으면 금방 눅눅해지잖아요. 연구진은 종이의 주성분인 셀룰로스를 생분해 플라스틱에 섞어서 종이빨대에 코팅 물질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코팅은 쉽게 눅눅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에서는 더 잘 분해된다고 하네요. 빨대 외에도 종이컵, 종이식기, 종이박스 등 그 활용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하니 지구를 살리는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소화가스를 활용한 소화탄 얼음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대형 물류센터나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쉽게 진입하기 어렵잖아요. 이 소화탄 얼음은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화재 현장에 불길을 잡는 동시에 소화가스를 방출해 화재 진압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특히 휴대하기가 좋아 초고층 건물같이 쉽게 가지 못하는 곳은 헬기나 드론에 실어 투척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죠? 하루빨리 상용화되면 좋겠네요. 카이스트가 발열과 발광, 통신까지 가능한 투명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겨울철 자동차에 끼는 성에, 아유 거참 너무 성가시잖아요. 유리창이 저절로 따뜻해진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이 기술은 소재 표면에 깊고 얇은 홈을 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채워넣고 미세한 패턴을 새겨 빛을 내는 방식인데요. 필름의 두께는 3mm에 불과하지만 2분 만에 63도에 달하는 열을 낼 수 있고 5G 통신도 가능하며 빛도 낼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등라이트나 스마트 안경 렌즈에도 두루두루 활용될 수 있겠죠? 내일은 또 어떤 기술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은 무심코 넘기는 달력 한 장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모신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늘 네.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생활천문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달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별과 우주에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달력을 볼 때 휴일만 확인할 게 아니라 달이 차오르는지, 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호기심을 갖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달력을 통해서 무엇보다 제 가슴에 별과 달과 해를 촥 품으면서 과학과 더욱더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우리 손 대표님이 저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혹시 저랑 별 보러 가실 분은 KBS 1층 로비로 모여주세요. 예. 제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명만 와주세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 시!